자, 바라족입니다. 아, 중간짜리네요. 요즘 조기가 좀 귀합니다, 사실. 러시알 바라족이 20cm, 19cm, 20cm, 10여 마리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도면 이제 큰 축에 속합니다, 바라족이. 자, 근데 지금 맛으로 드셔야 돼요. 속으로 잔 것들은 속은 다 잡니다. 튀겨 드시고, 졸여 드시고, 말려가지고 쓰시기 나름이에요. 이런 친구들이 섞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겉에 큰 놈들, 중간짜리, 작은 것들. 위에는 큰 것들이 조금 얹어져 있고, 속은 작고, 바라족이에요. 자, 중대갈치. 약 40여 마리 들었네요. 엎은 거 세보니까 3제에서 3.5지 나옵니다. 이놈 엎은 거 보여드릴게요. 속씨알이에요. 자, 손가락 3개에서 3개 반씩 나오는 거, 배 약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쪽도 손가락 3개 이상 되는 친구들. 자, 비닐은 많이 벗겨져 있어요. 도움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잡혀가지고 참고하십시오. 고기 두껍습니다. 두께도 보셔야 돼요. 사실은 폭도 많이 보시는데 두께도 보셔야 합니다. 거기 두꺼워요, 갈치가. 두꺼워서 몇 마리 많이 안 들어가네. 자, 중대갈치 약 40여 마리들은 중대갈치입니다. 3제에서 3.5지 나와요. 자, 2미, 3미입니다. 2미, 3미, 손가락 4개 이상. 2미들은 손가락 4개, 5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지하게 큽니다. 2미, 3미. 자, 3미 일반적인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손가락 4개 이상씩 되는 3미 갈치. 자, 5미 갈치입니다. 5미 한 상자 5마리들은 5미 갈치 손가락 4개 조금 약한 4개 그 사이 되는 한 상자 5마리들은 5미 갈치입니다. 포개져 있네요. 자, 5미 갈치입니다. 40미 병어입니다. 한 상자 40마리든 횟감용, 쇠꼬시용. 자, 조림으로도 좋고요. 손대로 아주 좋습니다.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쓰기 편해요. 오랜 시간 선어 횟감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40미. 자, 30미 한 단계 위에 30미 병어. 사이즈 크기 차이 조금씩 있네요. 이 정도는 뭐 씨알 좋습니다. 조금 작아 보이는 친구 30미에서. 자, 이쪽에도 보여드릴게요. 자, 30미 40미 병어예요. 40미 병어입니다. 40미 한 상자 40마리든 40미 병어 엎어가지고 담았어요. 자, 40미들은 병어 새꼬시로 조림으로 좋습니다. 획감 되고요. 아주 좋습니다. 손도. 자, 20미 사이즈 큰 겁니다. 오늘 20미는 사이즈 다 좋네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자, 이쪽도 하나 있고 또 엎어가지고 새로 담았어요. 지금 담을 사람 없어가지고 막 담았습니다. 사이즈 좋은 20미 병어입니다. 자, 이쪽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 것도. 자, 작은 거. 그 위에 큰 거. 조금 더 큰 거. 자, 한 상자 20마리들은 20미 병어. 20미 병어입니다. 아, 우럭 4미짜리입니다. 4미짜리. 이렇게 큰 놈들도 말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약 50cm 전후 되고요. 이 친구는 뭐 먹은 게 많아서 2.4kg 가까이 되고, 이 친구들 보니까 배는 호울주간데 1.8kg 왔다 갔다 하네요. 1kg 후반에서 2kg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4미 우럭이에요. 50cm 전후 됩니다. 매운탕으로 좋습니다. 한쪽도 회 드셔도 좋아요. 손도 아주 좋습니다. 손도도 좋고요. 이놈도 보여드릴게요. 손도 좋고 매운탕거리로 광곡으로 겨울에 사랑받는 우럭입니다. 자, 우럭 하나 둘 셋 넷 다 열 다음 열 30마리 들었네요. 30cm 전후 25에서 30cm 됩니다. 우럭 광곡으로 쓰시기 좋은 25에서 30cm 되는 우럭 속씨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작은 사이즈입니다. 우럭 작은 거 찾으셨던 분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에서 30cm, 26cm 나오네요. 속씨알. 겉씨알은 30cm 다 되고. 자, 우럭 30입니다. 자, 자연산 암뼈 사이즈 좋습니다. 아주 좋네요. 자, 1kg 한 15마리 전후로 될 듯해요. 자, 자연산 암뼈 숫대야 있습니다. 암뼈 숫대야
수대야를 훨씬 더 사이즈 작고요. 30마리 전후되고 암대야, 수대야 촬영도 아주 좋죠.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 어른들 술안주도 좋습니다. 자연산 암대야예요. 자, 농어입니다. 8마리 들었고요. 약 50cm 전후되는 가성비 좋습니다. 한쪽은 회 떠드시고 선도도 아주 좋아요. 아이고, 선도도 아주 좋습니다. 선도도 좋고 한쪽은 매운탕 드시고 한쪽은 회 떠드시고 남은 거 전지에서 해도 괜찮아요. 자, 농어입니다. 농어 8마리 들었어요. 약 50cm 되는 농어입니다. 장대 신미입니다. 신미 15마리 들었는데 새끼들이고요. 장거하고 중간짜리들 섞여져 있네요. 이 친구는 10마리짜리 45에서 50cm 잡겠습니다. 자, 속시할 사이즈 좋은 친구들 장대 10마리짜리네요. 살이 꼬들꼬들합니다. 살짝 말려서 쓰시면.